뭐 이제 에피소드나 그런 거 다 풀어도 되니까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들어와. 당분간 정주행할까 봐요. 예. 일단 그러면 저는 이제 곧 나가야 되니까 질문을 지금 올라온 거. 주말마다 너무 즐거웠어요. 고마워요. 함께 해줘서. 저 15살인데 결혼해 주실래요? 일단 성인부터 되고. 오빠,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. 곧 나가야 돼요. 저는 08년생인데, 어때요? 어려요? 뭐, 어때? 08년생, 젊네. 어리네. 아니죠, 젊네. What is your next project? I don't know. Just secret. 자기작 검사 역할 해주세요. 시켜주세요. 저 어제 마지막에 마키 보고 울었어요. 너무 감동적이에요. 방송 끝나는 어떠세요? 시원섭섭해요. 이제 철인 원고가 끝나서 제 인생의 낙이 끝났습니다. 주말이 기다려지지 않아요. 주말은 찾아올 거고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겁니다. 작품은 끝났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항상 함께 하시길. 그리고 이 얘기 또 드리고 싶었어. 철종이가 좀 이거 내가 뭐 결정 짓는 건 아닌데,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거나 어떤 거를 바라볼 때꼭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, 꼭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밖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.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것을 사랑스럽게 보거나 행복하게 바라보는 게 진짜 행복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인생의 낙이 철인왕후였었던 것처럼 끝나고 나서도 뭔가 즐거운 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고 마음을 열고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? 네. 그렇게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한 번만 웃어주세요. 계속 웃고 있어요. 이제 주말에 뭐 봐. 제방 봐야지, 뭐. 저희가 더 감사하죠. 아닙니다.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. Can you say 마키타? Sure, 마키타. 뒤로 한번 쓸어줘. 종방위원을 못해서 아쉽겠네요. 아쉽죠. 아쉽지만, 네. 이 아쉬운 마음이 언젠가 또 풀리는 날이 오겠죠. 영원하지만은 않겠죠. 오빠 사랑해. 나 5살이야. 거짓말 하지 마. 5살이 어떻게. 정말이야? 오빠라니. 고맙다. 모닝 베이비. 그럼 어흥이는 못 보나요? 글쎄요, 어흥이. 상상해 볼수 있겠지? 나 이제 토요일에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진짜 철인왕후 영원히 기억할게. 그래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. Please come to Malaysia. Sure. 코로나 끝나고 시즌 2안 하나요? 맨날 주말만 기다렸는데 OST 기대 중입니다. 쫑철이 이대로 못 보네요. Do you want to visit Philippines? Yes. 'Te amo.' 철인왕후 시즌 2 내주면 안 되나요? 내 인생 드라마예요.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. 뭐 철인왕후에서 찍을 때 가장 어려웠던 씬, 부담이 갔던 씬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. 그거 인터뷰했어요. 어딘가에 제 인터뷰가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다음번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. 지금 또 제가 곧 나가야 되니까. 우리 여왕이 그리워?